박서희, 오늘 전번에 단어 성취도가 낮아서 다시 합니다. 시작할까요? mean. mean. mean은 동사로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뜻입니다. 못된 거하고 의미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죠. 조심해야 되겠네요, 문장 속에 있을 때. 하다시 자리에 있는지, 어떤 시 자리에 있는지. 코리안스. 오케이. 그래서 코리언즈 뭐 할까? 코리언즈 like this 이런 거 해볼까? 코리언즈 like this는 무슨 뜻이에요? 한국인들이 좋아한다. 이것을 이런 뜻이죠. 이때 코리언즈를 한번 길어봤자. 하다시 데이죠. They like this죠.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 I like Koreans.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때 Koreans를 안 만들어봤자 뭐라고요? I like they야? them이죠, 이때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점을 하나 찍고 Koreans food. 이거 무슨 뜻이야? 한국인들의 음식이죠. 한국인들의 음식. 그럼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Koreans는 안만 길어봤자 그들의겠죠. 그들의. 그래서 뭐? Their food. 그들의 음식. 한국인들의 음식. 그래서 이게 데이가 될 때도 있고 댐이 될 때도 있고 데어가 될 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펜슬. 펜슬. 전번에 쓰기에서 펜슬 못 썼던 것 같은데. 펜슬 못 쓰면 어떡하나? 펜슬. 그래서 마이크. 마이크. 외래어고요. 베이비. 베이비스.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이럴 땐 그렇죠? 근데 만약에 I like babies면 데이가 아니고 댐이 된단 말이죠. I like th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기 하나는 뭐예요? baby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y로 끝난 경우에 y를 I로 바꾼 다음에 복수형을 만들어줍니다. birthday. Birthday. 그러면 birth의 뜻은 뭘까? birth. 이런 뜻이겠죠. 태어난 날이 birthday니까. 비즈니스맨. 비즈니스맨 셀수 있어 없어? 한 명일 땐 이러겠지. 두명 이상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남자 한 명이 맨이고 남자 여러 명이 불규칙 복수형으로 이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사업가들 할 때도 비즈니스맨 해야지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되겠죠. or. Or. 뭐라고? there. There. 그들의란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There. 마우스. 마우스 셀수 있어 없어? 하나 있을 땐 이러겠지? 둘 이상 있을 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얘기하겠지? 둘 이상 있을 땐 뭐라 그런다?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mice. 됐습니까? 생쥐 한 마리는 a mouse. 두 마리 이상부터는 two mice, three mice. 이렇게 합니다.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비슷한 불규칙 복수형으로 아까 봤던 many, 여럿이면 man 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이 뭐예요? 발. foot. 그러면 둘 이상이면
fit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고 불규칙 복수형 명사라고 합니다.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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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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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Call. Entertainer.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Entertainer. Entertainer. 가수나 배우 같은 사람들. Pick up. Pick up. Pick up. 안녕하세요. 온데어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On their first birthday. 자, 아 참, 누구 덕분에 when에 대한 대답이 되었냐? 얘 덕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냥 그들의 첫 번째 생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하지만 전치사라고 불립니다. 이런 애들 on이나 in, at. of 이런 애들을 보고 전치사라고 합니다. 덧사가 붙으면 무엇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One thing. One thing. 그러면 두 가지 물건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두 가지 물건? Two things. 복수형이라고 불리는 걸 써야 되고요. 이렇게 S나 ES 붙이면 규칙 복수형이랍니다. First. 그럼 두 번째는? Second. Second. 아이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모른다, 모른다. Third. 네 번째는? 뭐? Fourth. 다섯 번째는? Fifth. 그 다음부터 th를 이렇게 붙여나가면 되죠. teacher. teacher가 선생이면 teach의 뜻은? 가르치다. 그렇죠. 가르치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뭐뭐 하다 뒤에 er이나 or 같은 거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omputer programmer. 마찬가지 아까 이런 거 붙여서 직업이죠. 티처도 직업,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직업. 뭐뭐 하는 사람. could. could. 무슨 시죠? 양념시. 양념시죠. could. 오케이. 그래서 I am 뭐 할까? I am strong. 한 뭐예요? 난 강하다. 난 힘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속에다 could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I could be strong. 얘가 이 녀석이 요렇게 바뀐 이유는 양념치 뒤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는 거지. I could be strong의 뜻은 뭘까요? 강해질 수도 있었다겠죠. 난 강해질 수도 있었다. I could be strong. could의 뜻이 뭐니까? 뭐뭐일 수 있었다 라는 뜻이니까 나는 강해질 수도 있었어. I could be strong. In Korea. In Kore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 where? 얘 뜻이 뭐야? 한국에잖아.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where? where죠. where? in Korea. 다음 have a party. have a party. okay. have가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지금 do가 들어있죠.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has가 되죠.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she have가 아니고 she has. 그녀가 파티를 엽니다. she 그녀가 파티를 여니? she has a party. 오케이. 이건 그녀가 파티를 연다고요. 그녀가 파티를 여니?
오케이. 누가 다 또 얘기해야 돼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면 그것도 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럼 계속 물어봐야 됩니까? 하다시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더즈면 그녀가 파티를 연희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배웠습니까? 해즈가 됩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그녀가 파티를 연희? Does she have a party? 그녀가 파티를 연다? She has a party. 그녀가 파티를 열지 않는다? Don't you... 뭐라고? Don't you... She has a party에 난 넣으면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이 속에 뭐 들어있는지 왜 이렇게 따집니까? 그녀가 파티를 열지 않는다는 어떻게 되니까? 그녀가 파티를 열지 않는다. 거기를 끄덕끄덕거리는 게 아니고 네가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녀가 파티를 여니? 더 she have a party? 그녀가 파티를 연다. She has a party. 그녀가 파티를 열지 않는다. She doesn't have a party. 오케이. 이거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이거? 한 400번은 한 것 같은데.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